요리와 살림에 관심이 많다는 의뢰인. 주방을 가득 채운 소품 하나, 그릇 하나에도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고수들도 감탄할 만큼 멋있는 주방. 그 속은 어떨까요? 많이 들어있네.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네. 어느 집이나 수납장 안에는 주방용품이 가득한데요. 볼게요. 네. 자,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랑 프라이팬을 많이 쓰시네요. 네. 하지만 스테인리스 냄비엔 찌든 때가 그대로. 마음이 급하고 애들이 배가 고프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달궈지기도 전에. 네. 눌러붙은 거. 네, 네. 요거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불에다가 올려놓는데. 네. 바닥에 눌어붙은 찌든 때를 닦는 비장의 무기는 물과 바로 우유인데요. 지금 밑에 바닥에만 눌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조금만 놔주시고. 눌어붙은 부위가 잠기도록 우유와 물을 붓고 끓이는데요. 우유의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눌어붙은 때를 흡착해 불리는 역할을 합니다. 5분 후 우유가 팔팔 끓으면 우유를 버리고 부드러운 수세미로 냄비를 문지르는데요. 닦아주시고 헹궈주세요. 헹굴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물기도 깨끗이 닦아주면 눌어붙었던 때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냄비로 재탄생! 묵은 때도 제거했으니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프라이팬은 처음 쓸 때 기를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구입하셔서 처음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네. 먼저 프라이팬은 기를 들이신 다음에 쓰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물을 넣고 불은 가열하지 않을까? 아니 물 넣고 불을 가열할 거예요. 예. 프라이팬 길들이기 첫 번째 순서, 물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물을 버릴까요? 네, 붓고 일로 갖고 오시고. 물은 5분 정도 끓이다가 버리고. 안 닦고 그냥 가도 되는 갖고 거죠? 키친타올을 주시면, 그 올리브오일이랑 주시면. 네. 프라이팬을 다시 한번 달구는데요. 이때는 물 대신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센 불에서 달굽니다. 3분가량 달구다가 불을 끄고 키친타월로 기름을 골고루 문질러준 후 잘 닦아주세요. 기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버려주시고 닦아내시고. 네. 다시 한번 이제 물을 붓고 끓이고 두 번을 연속해서 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한 후 요리를 시작하는데요. 시범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어려운 달걀 프라이. 스테인리스 팬으로 달걀 프라이를 하다가 난감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눌어붙고 타고, 그 이유는 뭘까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달걀 프라이 만드는 고수의 비법 들어볼까요? 하면 이렇게. 네. 보세요. 중불로. 아까 우리가 길들일 때는 좀 센불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불로 해서 충분히 팬이 달궈진 다음에. 이것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요리의 생명은 예열. 실수 없이 조리를 하려면 예열을 잘해야 하는데요. 예열이 잘 된 팬에 물을 몇 방울 뿌려보면 물방울이 구슬처럼 굴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굴러다니면 잘 예열된 것. 이렇게 중불로 프라이팬을 달궈 예열이 되면 기름을 두르는데요.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불을 약하게 줄인 뒤 달걀을 깨넣습니다. 어제도 시켰다가. 프라이팬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함께 쓰는 조리도구도 중요한데요. 조리도구는 나무나 실리콘 같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해야 프라이팬이 상하지 않아요. 한 번에 깨끗하게 뒤집힌 달걀. 프라이팬 처음이에요. 네. 그냥. 바로 옮겨줘야 되나요? 바로 옮겨주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이번에는 의뢰인이 직접 달걀 프라이에 도전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안 눌러보네요. 저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기는. 네. 네. 정말 신기하네. 그래서 노른자를 살짝 이제 놓고 하셔도 돼요. 네. 스테인리스 팬으로 달걀 프라이 하기. 고수만 따라하면 실패할 일은 없겠죠. 밀가루를 네. 먼저 이렇게 좀 부려놓으셨다가 이렇게 골고루 놓으시고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고 나서 팬이 뜨거울, 네, 때 네, 뜨거울 때 바로 밀가루를 뿌려서 네. 잠깐 기름을 중성세제로 한 번 더 닦아주고 밀가루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뜨거울 때 약간 뜨거운 온기가 남아있을 때 얘는 닦아주셔야 돼요. 미지근한 물로 헹군 후에는 남은 물기를 싹 제거하면 끝! 스테인리스 팬 관리하기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네. 코팅 프라이팬을 갖고 네.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코팅 팬은 처음부터 요리하기 전에 불을 킴과 네. 동시에 기름을 부어야 돼요. 아. 그렇지 않고 스테인리스 스틸 프라이팬처럼 예, 달군 다음에 불면 이 코팅이 다 일어나요. 코팅 팬도 예열이 중요한데요. 코팅 팬은 기름을 먼저 둘러 2-3분간 예열을 한 후 조리 전에 불은 약하게 줄이고 달걀을 깨넣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에도 부드러운 나무나 실리콘 조리 도구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남은 기름을 밀가루에 앞서 먼저 이렇게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뜨거우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은 주걱을 이용해서 다음은 냄새가 강한 생선구이. 그러면은 생선은 껍질을 먼저 바닥에 닿게 근데 가나요? 이렇게 지금 보면 생선이 온 전체가 껍질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원래 살이 이렇게 손질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껍질은 나중에. 살을 먼저, 먼저 익히고 네, 그 다음에 뒤집으면 되는데 네. 오늘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생선을 구우실 때 네.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두근들어서 네. 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키친타월을 살짝 네. 덮어서 구워주시면 튀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만 밖으로 빠지고 향도 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지적 하면 안 되시고요. 네.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네. 한 번에 뒤집어서 구워주신 다음에 꺼내시면 돼요. 뚜껑이 따로 없는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유용하겠죠? 노릇노릇 잘 구워졌네요. 그런데 생선을 굽고 나면 프라이팬에 짙게 남아있는 생선 냄새.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거 해내시고는 살짝 닦으시고요. 네. 이제 생선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네. 이렇게 닦아내도 생선 냄새가 배어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양파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것도 오일 두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볶을 거예요. 그냥 볶을 거니까 네. 온도도 좀 있고 해서 네. 양파도 그냥 생선 먹을 때 같이 먹어. 네. 양파 볶음을 한 덕분에 생선 냄새도 잡고 남은 기름도 흡수해 프라이팬이 깨끗해졌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팬에 묻어 있는 생선 냄새 좀 배야 되니까 물하고 식초를. 뜨거운 물과 식초를 넣고 끓이면 세척과 동시에 냄새 제거까지 일석이조. 이게 뜨거워 있을 때 찬물을 붓지 말라는 코팅 일어나니까. 끓인 물은 그대로 버리고요. 넣어주시고 아까 밀가루 쓰다 좀 남았죠? 네. 밀가루 네, 조금 네. 넣으시고 뜨거울 때는 물을 치시지 마시고 네. 이렇게. 밀가루를 사용해 남은 기름까지 흡착시킵니다. 그러면 팬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네. 요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냄새가 나는지 아까 우리가 분명히 고등어를 구웠는데 과연 방금 요리한 생선 냄새가 사라졌을까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깔끔하게 닦아졌죠? 네네네. 코팅팬은 위에 다른 냄비가 올라가도 되나요? 안 돼요. 어떤 것도 마찬 코팅팬이 다른 냄비가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긁혀서 벗겨지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이물질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을 보관할 때는 뭔가를 올려서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깔아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모든 그릇이 다 그래요. 사실은 좋은 팁인데요. 키친타올이 이렇게 이거를 모르고 그냥 포기해놨었거든요. 냄비들이나 프라이팬끼리
팬을 보관할 때 키친타월이나 종이를 한 장씩 사이에 깔아두면 흠집이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양이 많아 층층이 쌓아서 관리하기 어렵던 냄비와 프라이팬. 수납장 안에 무작정 쌓기만 하면 흠집이 나기 쉬운데요. 이럴 때 보관함을 만들어 활용하세요. 적당한 크기의 박스와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프라이팬 보관함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선 종이 상자의 뚜껑 부분을 자르고 그 부분으로 상자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주면 끝! 프라이팬과 냄비를 한 칸에 하나씩 세워서 보관하면 오래 넣어두어도 흠집 걱정 없는 냄비와 프라이팬 보관함 완성! 김선희 고수와 함께 배워본 프라이팬과 냄비, 사용법부터 올바른 보관법까지 오늘 많이 배우셨나요?